2년 전 미국에서 다른 남자가 생긴 최영애는 남편과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위자료를 두둑히 챙길 목적으로 남편에게 여자를 접근시킨 최영애. 하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불륜 사실이 탄로나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받는 입장이 됐습니다. 결국 최영애는 거액의 위자료 대신 남편의 보험금을 노리기로 계획을 바꿨습니다. 남편 신용 좀 차기 위해서는 이혼하면 안 되니까 힘이 참아서 같이 함께 노력해보자고 했어요. 남편을 안심시킨 뒤 최영애는 내연남과 범행 장소를 미리 답사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습니다. 보험회사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범행 날짜도 1년 뒤로 미뤘습니다. 그리고 1년 뒤 새 식구가 함께 살기로 한 날짜를 한 달 앞두고 최영애는 내연남 이민호와 함께 계획했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신혼데이트는 이었어요. 미리 준비하는 것 같아요. 두 사람 근처에 숨어있다가 남편이 쓰러지자 제가 그 차를 몰고 저수지로 갔습니다. 두 사람은 잠든 장민철을 가방에 넣고 돌을 가득 채운 후 영혼이 떠오르지 않기를 바라며 저수지에 가방을 버렸습니다. 그날 밤 최영애는 남편의 배웅을 받은 것처럼 위장해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다음날 이민호는 장민철의 차를 타고 서해 바닷가로 이동해 장민철이 낚시하다 사고를 당한 것처럼 꾸며놓았습니다. 그리고 병원의 간호사에게 마지막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장민철 씨 차도 방파제 두고 서울로 그냥 올라왔습니다. 그날 그 여자가 현장 답사한다고 와 있었거든요. 지금 차로 같이 타고 올라왔습니다. 30일 후 신수경은 장민철의 사고를 목격했다며 경찰을 찾아갔습니다. 시신 없이 남편의 사망을 인정받고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최영애가 꾸민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뜻밖의 변수가 발생합니다. 장민철의 사체에서 가스가 발생해 50일 만에 저수지 위로 떠오른 것입니다. 두 사람이 꿈꿨던 완전 범죄는 이렇게 만천하에 드러나고 말았습니다.